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희 식구가 제 사촌 동생 결혼식 때문에 멕시코 칸쿤으로 떠납니다. 이런 데스티네이션 웨딩은 각자 비용 내는 거고 멀기도 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가기가 힘들어요. We're going to Cancun. 이때가 메모리얼 데이 휴일 때쯤이라서 비행기도 비싸서 한 사람당 $800 정도였는데 다행히 저희 남편 마일리지로 다 커버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잘 도착했습니다. 지금 나오니까 후덥지근해요. 더워요. 이제 저희가 트랜스포테이션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차 탈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찾았어요. 지금 피곤하고 덥고 배고프고. 들어가, 이제 들어가자. 저희는 지금 드림 제이드 리조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셔틀로 제가 예약을 했는데 저희끼리 가니까 너무 편해요. 익스피디아에서 싼 가격에 제가 잘 구매를 한 것 같아요. 한 $49, 49불, 47불이 한 것 같아요. 왕복으로. 정말 그때이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랑 쉐어 했었으면 또 뭐 여기저기 스탑하고 뭐 사람 기다리고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다. 드디어. 여기 들어오기까지 두 번을 차를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안전하게. 어떤 차량인지 다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자마자 타월을 주네요. 손 닦으라고. 제 웰컴 드링크. 그래도 오자마자 시원한 샴페인을 주니까 어우 목말랐는데 너무 좋네요. 여기를 한번 라비를 둘러볼까요? 뭐가 있는지. 원래는 칸쿤 가려면 여기저기 호텔 알아보느라 힘든데 결혼식이 이 리조트에서 딱 정해져서 알아볼 필요 없이 그냥 와서 편했어요. 저희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왔을 때는 너무너무 추워서 완전 털바지 입었거든요. 털바지. 아, 털바지. 저도 털바지예요, 털바지. 아, 근데 여기 너무 더워요. Welcome to Cancun. 어때? 저 여기 한 두 번째 오는 건데 저희 둘째가 제 뱃속에 있을 때 태교 여행으로 왔었어요. 너 기억나? 기억 안 나지? 드디어 들어갑니다. 후덥지근하다. 4박 5일 있을 예정이고 아주 비싸지도 않고 네. 가성비 좋은 곳입니다. 들어가자. 화장실 크다. 여기는 오션뷰인데? 화장실 되게 크다. 여기 딱 오션이 그래도 저기 뒤에 보이네요. 아, 저는 이게 샤워룸인 줄 알았더니만은 토일렛이 두 개가 있어. 봐봐. 괜찮네. 나 기대는 안 했는데. 이거 왜 안 열려? 이쪽이야. 아, 좋다. 오, 나이스. 캘리포니아에서 건조한 날씨에 살다가 여기 오니까는 후덥지근하다. 좋아요? 네. 옷을 갈아입고서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하늘 좀 보세요. 비가 조금 내리고 있어요. 비 오면 안 되는데 그래도 후덥지근해서 뭐 가디건을 안 입어도 될 것 같아요. 꼭 그 캘리포니아는 저녁에는 춥거든요. 아무리 낮에 더워도 저녁에는 추운데 지금 이 시간에 가디건을 안 입으니까 너무 좋네요. 비와 비와. 오 마이 갓. 비가 엄청 와요. 와, 이렇게 쏟아져. 근데 이러다가 말아요 또. 여기 인클루시브잖아. 근데 괜히 공짜로 먹는 것 같아. 저녁 식사하러 이탈리안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제일 인기 있고 제일 맛있어요. 이거는 애플타이저로 비프 카파치오, 이거는 주키니 호박 카파치오. 맛있네. 맛있다. 완전 고급 식당 같은데? 저는 쉼 위조로를 시켰고 피자는 왜 이렇게 조그매? 햄버거, 여긴 스파게티 진짜 맛있어. 음식이 맛있어. Now she's like this. And they share clothes. It's so weird right now because you can get whatever you want without paying. And that's, I'm
not used to that. So sometimes I want to pay money. 여기는 페이하면 안 돼. 한꺼번에 우리가 돈을 내서 그런 거야. But it feels so weird. 공짜로 먹는 거 같지? 굿모닝. 다음 날인데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아침 8시 반인가? 8:30 이제 아침밥을 먹으러 갑니다. 저희 딸이 부쩍 엄청 컸어요. 봐봐. 키가 엄청 컸어요. 옷도 이쁘다. 이거 자라에서 샀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갑자기 부쩍 자라서 느낌이 이상해요. 네, 아침 뷔페를 먹으러 카니발 들어갑니다. 오, 베이컨. 팬케이크, 치킨. 우후. 종류가 엄청 많네. 여기서는 뭘 만들어주지? 어, 토르티야, 토르티야. 오믈렛이랑. 여기 다 왔네. 아. 야, 오믈렛 지금. 머니. 오셨어요. 저희 가족도 다 모였네. 옷은 싹 다 갈아입고 화장도 다시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게 이런 거 하나에 35불에 판대요. 너무 비싸. 여기는 저희 먼 친척 결혼식 때문에 왔고요. 네. 그리고 하와이 살아요. 하와이에서 바로 날랐습니다. 딸인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기 다 모였습니다. 지금 방을 못 잡아가지고 3시까지 기다려야 된다가지고 더 체크인을 안 해줘. 아, 여기. 아, it's raining. 갑자기 날씨가 변했어요. 비 몰려오더니만은. 어, 비와 비와 비. 나와 나와.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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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비 쏟아진다. 아! 야!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지금 들어왔는데, 우와, 뭐야, 보이지도 않아. 난리 났네. 뭐야? 이건 뭐야? 30분? 1시간? 참 날씨 희한하네요. 다시 다시 써니 됐어요. 언제 그랬냐듯이 날씨가 확 변했습니다. 다시 파란 하늘로 됐어요. 오늘 웨딩 전날 칵테일 아워리 있어가지고 드레스를 이렇게 입어봤어요. 요즘 요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이렇게 파진 게. 여기 다 친구들이야, 친구들. 파티에 술이 빠지면 안 되겠죠? 헐거리다. 여기 술이 독하네요. 분위기 좋은데 다들 한 잔씩은 해야겠죠? 정말 저 나이대가 부럽네요. 아직도 저것을 왜 두들기는 모르겠어요. 빌라 잘 못 마시는데 분위기상 한 잔을 해줍니다. 신랑 신부 친구들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등등 다른 주에서 많이 왔어요. 의리가 있는 친구들이네요. 친구 결혼식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고 잘 노는 모습 보니 너무너무 부럽네요.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 사촌동생 신부. 신부 신랑 어디 갔어? 신랑. 신랑. Right here. 그럼 여기 다 친구들이야? 친구들? 여기 다 친구들. 친구들이. 내일이 결혼식인데 이렇게 마셔도 될지 걱정이 되네요. 신랑 어머니와도 같이 술 마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결혼식 있어가지고 요정도에서 빨리 들어가야 돼요. 술도 조금만 마시고 들어가려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We don't need nobody's attention. Yeah, we just wanna dance on